강원 동해안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동해항입니다. 20년 전 백길로 첫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현대 금강호가 출항했고 1995년 북한 수해 지원 물품이 옮겨지는 등 대북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각종 그런 SOC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는 데도 최적의 항만이 동해항이라고 생각되고 무엇보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다는 점이 최대 강점입니다. 더욱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동해항은 이제 남북 물류 수송의 전진기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북방 경협을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루트도 개척합니다. 동해항을 거점으로 동해시 자매도시인 중국 툼원과 북한 청진을 연계해 물류 수송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청진에는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 제철소와 대규모 어업기지가 있어 북방 교류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중국 동문에서 북한 청진 간의 철로를 이용한 물류 수송을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 대륙과의 북방 교역이 획기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하지만 지자체 단독으로 경협을 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해운 합의서의 동해항 포함 등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2021년 완공 예정인 동해항 3단계 확장 공사의 민자 부두 유치가 어려운 만큼 정부 재정 투입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